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로 나석주 의사가 있다. 그는 일제의 식민지 수탈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하고 일경과 접전 끝에 순국한 인물이다. 나석주 의사는 1892년 황해도 제령에서 출생한다. 1913년 22살의 나이로 북간도로 망명하여 4년간 신흥무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귀국하여 항일공작원으로 활동한다. 3.1운동 이후에는 권총 강도단으로 위장하여 군자금을 모금하고 주재소 습격과 친일부고 사살 등 항일활동을 펼친 뒤에 중국으로 건너간다. 의사는 중국에서 한단 군관학교를 졸업한 후 중국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의열단에 입단한다. 이쯤 김구와 김창숙은 민족혼을 다시 깨우기 위하여 독립운동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데 이때 선택된 것이 일제의 식민지 수탈 기관을 파괴하는 것이다. 폭파 임무를 받고 1926년 국내에 잠입한 나석주 의사는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한다. 하지만 폭탄은 불발되고 말죠. 이에 나석주 의사는 외인을 처단하고 일경과 홀로 접전을 벌이다 호위망이 좁혀오자 자신의 권총으로 순국하고 맙니다.